없습니다. 나 혼자 운동하고 나 혼자 얘기하고 혼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푸시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좀 쉬워지겠죠? 팔은 어깨넓이 정도로 벌려주신 다음에 엉덩이가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 상태에서 내려가게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좀 더 높은 곳? 지금 이게 그래도 거의 제 중간 종아리 정도거든요? 허리 정도 오는데 여기서도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대신 엉덩이가 이렇게 안 되고 몸이랑 일자가 맞춘 다음에 가슴을 닫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보통 많이 되는 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아니라 내린 다음에 최대한 여기는 안 움직이고 등을 모은 상태에서 내려가는 느낌. 이렇게 제가 느꼈을 때 푸시업은 확실히 이쪽 여기 어깨에서부터 약간 가슴 가기 직전 그다음에 이렇게 조이니까 등 이쪽에 힘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위에서부터 낮췄으니까 자세를 좀 정확하게 하면 개수는 좀 줄여줘요. 이렇게 하면 푸시업이 끝나요. 와이드 스쿼트를 할 건데 할 때 뭐 무릎이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혼자서는 그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여기 붙어다는 거예요. 여기 붙어서 다리를 올려주시고 이 무릎이 앉았을 때 여기에 닿는 거예요. 무릎을 이렇게 해주시고 내려갔다가 후 이거 할 때 중요한 건 엉덩이 힘을 안 푸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빼준 다음에 내려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넣어주다 뚝 올라와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일자로 하는 스쿼트랑 와이드로 하는 스쿼트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는데 일자로 하는 스쿼트는 전체적으로 쫙 펴진 느낌인데 와이드로 하면 이렇게 돼서 약간 좀 뒤쪽에 더 힘이 들어가요. 와이드 스쿼트를 해볼게요. 마지막에 짧게 10번 해주시면 자극이 엄청나게 잘 와요. 엄청나게. 그 다음으로 할 건 등 운동인데 덤벨을 이용한 등 운동이에요. 얘는 이쪽이에요. 최근에 그 여러 명이서 단체 수업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제 친구들도 다 등 쓰는 게 조금 많이 약하더라고요. 왜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등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보통 뭐 힙, 복근, 팔 약간 이렇게만 하고 등 위주로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건 등이랑 힙, 허벅지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웬만한 운동이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등 운동도 꼭 빼놓지 말고 하세요. 특히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등 운동도 많이 해주고 코어 운동을 많이 해줘야 등이 덜 아프답니다. 다리를 삼각형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무게를 내리는데 이 손은 이렇게 짚고 있으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잡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주먹으로.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아예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여기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분야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힘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아홉 열 반대할 때 똑같이 내가 삼각형을 잘 만들어서 확인 짚고 허리 일자 확인 그다음에 일단 저는 오늘 사이클을 타겠습니다. 10으로 맞췄어요. 한 시간 동안 할 예정입니다. 힘들다. 지금 9kg예요. 지금 9kg. 유산소의 목표는 10kg. 너무 힘들어. 예, 10kg. 10kg를 했습니다. 예, 예, 10kg 했다. 이제 들어가서 씻고 저는 스케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